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예스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 CES 2019가 열렸죠. 5G, 사물 인터넷 등 다양한 기술이 주목받은 가운데 핵심은 단연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트렌드를 반영한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백가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달 열린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19에서는 5G,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주목받았습니다.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쪽, 그리고 슬립 테크나 스포츠 테크 이쪽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이 하나 있고, 이제 로봇 쪽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들의 저변에 이제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인공지능의 발달이 이제 모든 디바이스에 들어가면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해질 걸로 보고요. 국내에서도 IT 기술의 국제적 트렌드를 반영한 벤처 기업들이 눈길을 끕니다. 스타트업 H2K는 국내 최초로 아이들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한글 교육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인공지능 튜터가 느린 학습자부터 영재까지 1:1 개인 맞춤형으로 한글 교육을 자동으로 시켜주는 그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소중한글의 인공지능 튜터는 각각의 미니게임과 교육 내용을 선택해서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경로를 찾아서 교육시킵니다.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 음절 소리를 만드는 원리를 사용자 맞춤형 미니게임을 활용해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말 출시 이후 만여 명의 회원이 가입했고 앱스토어에서도 5점 만점에 4.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으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운동에 사물 인터넷을 결합해 맞춤형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시스템도 개발됐습니다. 지난 14일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창업 포럼에 참여한 오몰레. 사물 인터넷 장치들이 운동 데이터를 분석, 가공해 사용자에게 맞춤형 피트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저희 IoT 장치는 한 요 정도 사이즈로 돼 있고요. 그래서 헬스장에 있는 운동기구에다 그냥 꽂기만 하면 바로 그 헬스장이 다음날 이제 스마트 짐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성장 추세에 접어든 스포츠 테크 시장에 뛰어들며 함께 성장을 꾀한다는 설명입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세계적인 기술 트렌드가 국내 벤처기업에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예스티비 뉴스 백가혜입니다.